네,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즐겨보는 집콕 트레이닝 소식입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쉽게 사용하는 접이식 의자를 활용한 운동인데요. 가벼운 의자를 이용해 힙업과 하체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하체 강화 운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집콕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의자를 활용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자를 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밸런스 리어밴킥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의자 옆에 서셔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반대팔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을 쭉 뻗어주십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올리시고 내리셨다가 다시 다리를 핀 상태로 올리시고 내리시는 동작을 반복하실 텐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가 몸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아니고 발레의 포인 동작처럼 발끝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시는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고관절과 복근에 힘을 주시면서 시선은 정면 바라봐주세요. 자, 두 번째 근력운동 동작은 킥백 동작인데요. 킥백 동작은 우리 엉덩이에서 대둔근과 중둔근의 효과적인 운동이며 힙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유심히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보폭을 한 보 정도 뒤에 자연스럽게 위치시켜주세요. 자, 우리 다리를 들어 올리실 때 바깥쪽으로 들어 올리시거나 안쪽으로 들어 올리시지 않도록 머리에 다리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일자로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엉덩이에 자극 느끼시면서 우리 세 번째 근력운동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트위스트 동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릎을 같은 팔 쪽으로 당겼다면 이번 동작은 반대 팔 쪽으로 무릎을 꼬아서 몸통을 꼬아서 올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외복사근에 효과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업 자세를 취해주시고 의자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반드시 코어의 힘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준비, 시작! 코어의 힘 주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작부터 준비, 시작! 오늘 저희와 함께 배운 동작을 매일 5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도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봉구치 이렇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